인천 월미도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인천 바다 열차입니다. 5년 전에 개통됐고요. 만드는데 세금 1,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이익은커녕 쌓인 적자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. 이 적자를 메울 묘책이 없다는 건더큰 문제인데 이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월미 바다역에서 월미 공원역 등 4개역 6.1km 구간을 운행하는 월미 바다열차입니다. 안전상의 이유로 10년간 멈춰 있던 이 열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개통했습니다. 그동안 건설비 등으로 들어간 예산만 1,000억 원이 넘습니다. 개통 이후 이용객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적자는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전기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오르는데 반해 이용객 규모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.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평일보다 주말에 이용이 집중되는 것도 이 적자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. 관광을 위해 만든 열차임에도 주차장과의 접근성 등 편의성 부분에 아쉬움도 많습니다. 끝나는 데가 이쪽 근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보통은 주차장 여기다가 차를 대고 가는데 저기서 끝난다 그러면 다시 일로 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.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 하지만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적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민 혈세가 계속해서 투입될 상황입니다.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.